이제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한일 관계가 최악이잖아요. 여기에는 양국 정권이 반일 감정, 반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정권은 반일 감정을 정치 이용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좀 이용한 측면이 있고요. 일본의 아베 스가 정권도 거기에 또 맞춰서 반한 감정, 혐오, 반한 이 네, 혐오 맞아요. 감정을 또 정치 이용을 해서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다음에 그 강제징용 판결이 나니까 일본이 또 우리한테 정제보복을 가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조국 수속 뭐라 해서 죽창가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 일본에 안 주겠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에스컬레이터가 된 거예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양국 간의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참 곤혹스럽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지를 때다 저질러 놓고 한일 양국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논의 장조차 지금 서재가 서고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이건 결국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할 것도 설득을 해야죠. 어떻게 외교 관계에서 우리만 이익을 취득하고 우리만 유리하게 갈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익 취하는 만큼 또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책 책임을 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